제7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전북 부안 격포항 일원에서 4일간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3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지난 7월 15일 전북 요트협회와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도 부안군이 주관하는 제7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개막식이 격포항 요트계류장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가 앞으로 해양레포츠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우리 그 요트협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축복의 땅 부안에서 제7회 새만금컵 요트 대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 터키, 네덜란드, 벨기에 등 13개국 29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요트로 물살을 가르며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이색적인 광경을 선사했으며 전문 선수와 동호인 선수, 소형 요트 부문으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해양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요트 가족 여러분들, 제7회 새만금 국제 요트대회 참가하신 선수단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코로나19라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음지에 계셨는데 이제 양지에 나오셔서 요트 대회 참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안군은 궁항에 마리나 항만을 건설 중에 있고요. 그 마리나 항만이 건설되면 우리 부안은 서해안 최고의 요트 본구장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해양 레저 스포츠를 부안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막식에는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와 제주 여신 고아라의 축하 콘서트가 화려하게 펼쳐졌고, 관람정 운영과 모터보트 체험, 해상 출정식, 요트인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 모두가 초여름 밤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새만금 국제요트대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대회로 자리잡았으며, 부안 격포항은 해양 스포츠와 해양 레저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 세계 요트인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